자, 일단 1번부터 26번까지 부르겠습니다. 각자 틀린 거 답만, 답 달지 말고 체크만 하세요. 자,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4, 4번에 2, 5번에 1, 6번에 3, 7번에 5, 8번에 3, 9번에 3번입니다. 넘어가서 10번에 5번, 11번에 1번, 몇 번까지 했죠? 11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2번, 15번입니다. 1번, 16번에 5번, 17번에 1, 넘어가서 18번에 4번, 19번에 4, 20번에 3번, 21번에 3번, 22번입니다. 4번, 23번에 2번, 24번에 3번, 25번입니다. 2번. 마지막 26번에 4번까지. 일단 여기까지 중에 여러분이 틀린 문제 번호를 해주시면 선생님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될까요? 9번, 또 앞에 쪽 없어요? 우리 혁진이도 틀린 거 없어요? 3번, 4번, 5번? 또 뒷면 없어? 뒷면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20번 끝이에요? 아유, 그래도 다들 열심히 했나 보네. 다른 게 없나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자, 일단 3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법 위 뭐가 있는지를 잠깐 보려는데, 여기에 I haven't란 단어가 있죠. 현재 완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haven't니까 not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completed가 바로 뭡니까? 과거 분사, PP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이 단어를 뭘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for의 뜻이 뭡니까? for. for. 1번에 for. 그게 여기에 나오나요? 우리 현재 완료에 나오는 for는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뭐였어요? 뭐, 동안이에요. ever는? 이거 뭔지 모르고 지금 답 쓰신 거예요, 다들? ever 뜻이 뭐야? 그거는 already가 이미지. ever는 뭐뭐 해본 적이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닐 것 같은데. since는 뭐뭐 이후로 계속. 그런데 yet는 우리가 not과 함께 사용되는 yet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는 완료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not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 넣을 수 있는 건 뭐겠어? yet를 넣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혁진아, 네가 지금 이걸 틀렸는데 중요한 건그 마저 틀린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답을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거는 시험 문제로 가치가 없어요. 얼른 빨리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만다는 우리가 absent란 단어가 absent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건 결석한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자, 그럼 무엇무엇 결석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수거로 외워요. 어떻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be absent from A. 그러면은 A에 결석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단어는 이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비동사지만 모양이 다 틀리죠? 시제가 다 달라요? 그럼 이 중에 무엇을 써야지 될까요? 라고 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 제일 뒤에 보면은 yesterday라는, 이건 어제라는 뭘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는 뭐가 돼요? 당연히 과거 시제가 되죠. 이 중에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was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잘 알겠나? 그 다음에 그 뒤로 5번 부분을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 알맞는 말을 부르는 거죠. Rebecca has stayed in Italy. Rebecca는 has 플러스 pp니까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로 이게 뭐기 때문에 현재 완료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현재 완료랑 같이 써서 우리가 단어 시험도 보고 있었잖아요. 뭐 완료면 just나 already나 not yet 같은 거, 또 계속이면 뭐 for나 since 같은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걸 했었는데, 자, 답은 뭐가 될까요? 5번의 답은 1번이요. 1번이 된다. 왜? 여기가 for가 나와있죠? for의 뜻이 뭐라고? 잠깐, 혁진이 for의 뜻이 뭐라고? 그렇죠. 그럼 얼마 동안? 3년 동안이란 말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나타내죠. 계속. 그렇죠? 그런데 last year는 작년. 이건 뭐야? 과거를 나타내죠. 3 years ago도 3년 전에 과거를 나타내죠. In 2006 뭐야? 2006년도에 역시 과거. 마지막 Monday는 월요일이지. 월요일이 지금인지 모르지만 과거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면 틀리죠. 여기는 과거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문장에 알맞게 들어갈 것은 5번이, 아, 1번이 돼야겠죠, 5번의 답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9번을 틀리는 사람도 있었어, 9번. 9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자, 그럼 9번을 잠깐 내용을 보시면, 피터는 스타트는 시작하다죠. 러닝은 뭐예요? 러는 배우다. 피터는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지. 5년 전에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전히 그것을 배운다라가 2번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은 1번부터 2번까지가 계속되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란 얘기야? 5년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5년 전에 과거부터 still이란 말은 아직도란 말이니까 이거는 지금 나타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려면 뭘 써야 돼? 현재 완료를 써야겠죠. 일단 피터라는 게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많이 쓰냐면 has 플러스 pp야. 그런데 여기에 실수는 뭐냐면 started를 써버려. started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시작만 계속 5년 내내 하고 있다는 뜻이야. 태권도 다녀오겠습니다. 5년 전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어제도 다녀오겠습니다. 어쩌자고? 5년 내내 이거만 하려고? 이거 망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럼 5년 내내 뭐한 거야? 5년 전에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배워온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PP니까 learn의 과거 분사 run d.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답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has learn 뭔 소리야? 현재 완료인데 지금 뭔 소리야? has learned를 써야겠죠. 그래서 피터는 잠깐만요. 피터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니까 5년 동안이라는 말로 for를 쓰면 문장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틀린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4번. 14번입니다. 자, 14번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쓰임이 다르다는 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은, 현재 완료의 쓰임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완료, 계속, 경험, 마지막, 결과. 이렇게 네 가지에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완료인지, 계속인지, 경험인지,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것만 봐가지고 하기 좀 힘들죠? 기억나요? 완료일 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뒤에. 뭐 just가 들어간다던가, already가 들어간다던가, 마지막 하나, not yet가 들어간다던가. 계속은 뭐야? for now, since. 또,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짧아요, 여기가. how long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은 더 많지. 경험을 나타내는 것은 뭐 ever, never, before. 그렇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횟수. 그렇지, once, 몇뭐 times까지. 또 하나 있지. have나 has been to. 뜻은 가본 적이. 너밥 잘못 먹고 왔냐? Have has been to 가본 적이 있다. 왜 가본 적이 없다고 왜 나와? 응?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가르쳐주지 내가. Have나 has, 그렇지. Gone to. 뜻은 가버리고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문장에서 선생님, 여기에 밑줄을 딱딱딱 쳐볼게요. 자, once has gone, never, ever.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once, twice가 아까 뭐 해놨어, 우리가? 쓰임 다섯,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경험이 들어가야 돼, 경험. 두 번째, go는? 가버리 없어. 이건 결과지. 다른 애두 개가. 세 번째는요. 네버, 에버 다 뭐야? 경험이지. 그지?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답은 뭐야? 2번이야. 이렇게 구별을 하려면 이것만 외우면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너무 쉽게.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렵게 돌아가? 계속 틀리고 할 필요 뭐 있어?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자, 15번도 유사한 형태고, 16번. 자, 나의 엉클은 지금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다 동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자리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밑줄 따겠어요. Last Saturday. Last Saturday 무슨 말이야? 지난 토요일이죠. 넌 Saturday가 수요일이에요? 참 인간 미없는 놈이네. 자, 그러면 지난 토요일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요? 그렇죠, 과거를 나타내요, 과거. 그렇다면 동사는 뭘 써야겠어요? 과거를 써야겠죠. 과거. 시제가 맞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 since then. since가 뭐야? 뭐뭐 이후로잖아. 이거 우리 뭐 했었어 아까? 계속 했었잖아. 그럼 이거는 뭐 왔어요?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이지. 그냥 각각 뭐가 들어야 돼? 앞에는 과거형, 뒤에는 현재 완료니까 뭐가 되겠어,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 이것만 알면 해요.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자, 나는 never, 결코, 브라질에, 뭐가 될까? 가본 적이 없달까? 가버리 없달까? 가본 적이 없다지. 그, 뭐, 해본 적 있다는 말은, 이전에 been을 써요? 아니면 gone을 써요? been을 써야겠지. 그지? 이것은 나의 첫 번째 트립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야? 과거야, 지금이야?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지. 여기는 is가 됩니다. 답은?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은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에게 직접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머지 두 분이랑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단원이 끝나면 항상 그 단원에 해당되는 평가를 봅니다. 알겠죠? 점수 다 공개됩니다. 창피해요. 잘 준비하라는 얘기야. 자, 20번 문제에 잘못된 답이 난 이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데, 첫 번째, I am leaving for Osaka tomorrow입니다. 오, I am leaving이란 말은 이건 현재 진행형인데,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진행형의 특징 중에 뭐라 했냐면, 가까운 미래를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tomorrow는 미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the thieves. thief이란 말은 뭐냐면 도둑들이에요. 그런데 자, 뭐라 나왔냐면은 stole. stole은 steal의 뭐야? 과거죠. 그럼 이게 지금 과거형이란 내용인데 뒤에 문장에 in 1999, 1999년이라는 뭘 나타내는? 너 정신 나갔니? 너 지금이 1999년이니? 어? 아니 좀 잘 생각하고 말을 해. 필터링 좀 해, 필터링 좀. 어?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시체가 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죠. 3번에 중요한 단어 when의 뜻은 뭡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뭔 할 땐가요? 언제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뭐뭐 할 때는 말 있죠. 언제란 말일 때는 우리가 물어보는 말일 때는 언제제, 그지? 뭐예요?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면 wake up이란 말이 깨다라는 단어인데 언제, 오늘 아침 언제 일어났냐란 말은 오늘 아침이 언제를 나타내요? 과거죠. 그죠? 일어난 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단 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는, 이거는 과거 시간을 물어보는 이 말과는 절대 현재 완료랑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돼야 돼요. When did you, 자, 이거 빼버릴게요. Wake, 현재 동사 원형,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 언제 일어났니? 라는 말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4번, 5번 중에는 다른 건 없는데 이제 5번 같은 경우 has never flown. fly의 과거 분사입니다. fly, flew, flown. 단어씩 볼 때 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는 never가 들어있기 때문에 경험을 나타내죠. 결코 아틀란틱을 건너가 본 적이 없다. 자, 이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적을 거 있으면 얼른 적으시고.